안녕하세요, 덕인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두류공원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광장코가 근처에 보시면은 기린반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기린반점이 있어가지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 지금 시간에 한 7시인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좀 있네요. 가족들 외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린반점 영업시간은 11시부터 9시까지 하네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신메뉴란다. 신메뉴라고요? 신메뉴 대박이네. 튀김 짬뽕이 10,000원이네. 순두부 짬뽕 8,500원, 튀김 짬뽕밥 반찬은 순두부 짬뽕밥 9,500원이네. 그 위에는 뭐 5,000원부터 15,000원까지 있습니다. 8,000원부터 밤류는 18,000원까지. 야씨, 이거 비슷하네, 맞지? 중화비빔밥이 시그니처. 중화비빔밥 세트 있네. 1위 메뉴 미니 세트하고 2위 세트. 사이드 메뉴 탕수육. 이런 거 요리류. 기린 요리 세트 메뉴 있는데 이거 뭘까? 뭐 먹어야 돼? 튀김 짬뽕 한 개랑요. 중화비빔밥이랑 이거 차돌 중화비 이거 중화비빔밥 곱빼기로 해주시고요. 이거 차돌 중화비빔밥. 그냥 니나 보통 하냐? 나는 그냥 보통. 보통. 그리고 탕수육 중짜 주세요. 곱빼기 1,000원밖에 안 하네. 곱빼기 할까? 곱빼기. 곱빼기 해라. 이것도 곱빼기로 주세요. 이거 곱. 자, 확인하겠습니다. 튀김 짬뽕 곱빼기 하나, 중화비빔밥 곱빼기 하나, 차돌 중화비빔밥 보통, 탕수육 중짜 하나. 네. 맛있게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 혼자서 하시는가 보네. 사장님하고 쌀은 또 원산지 표시는데 쌀은 국내산이고 김치 중국산,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은 중국산 적혀있고 돼지 등심 국내산, 태국산 미국산, 떡발 스페인, 닭 장육 브라질산 인데요. 생닭 닭발 국내산, 갑오징어 배도 베트남산, 오징어채 칠레산, 절단 낙지 중국산, 은다리 사랑 쌀 베트남산 중국산, 오돌이 새우 말레이시아산, 미소라는 뭐야? 몽타이산. 대구원 대구알 미국산입니다. 앉자마자 이제 양파, 당무지, 간장 찍는 거 딱 있는 소스. 탕수육 먹는다고 이거 주시는 거 보네. 콜라도 500ml 콜라 딱 주시네. 야, 컵도 이제 딱 얼음컵. 야, 센스 있다, 센스 있어. 원래 종이컵 많이 쓰잖아. 근데 나 이 컵이 좋더라. 아, 이 컵이 얼음컵. 귀찮은데. 안에 배경이 엄청 좋아요. 여기가 보시면. 와, 몸입니다. 벚꽃. 전용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집에 보시면 또 안에 여기 개인 칸막이가 딱 되어 있습니다. 개인 칸막이. 개인 칸막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들 외식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야, 이쁘다. 이쁘네요. 분위기 좋다. 와, 이거 신메뉴입니다, 신메뉴. 야, 이거 튀김. 신메뉴라 괜찮네. 엄청 괜찮네. 엄청 괜찮네. 뭔데, 이거 안에? 탕수육이야. 튀김. 아, 튀김 뭐야? 고기 튀김인데. 고기 맛이. 표정 무만해. 와, 신메뉴 다르네. 무봐라. 탄맛 난다고? 존나 뽑더라. 바로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야. 맛있는데? 그거 진해가지고 국물이. 어? 맛있는데? 아, 국물 좀 괜찮네. 처음 보는 장면. 그리하고. 아. 되게 불맛을 많이 냈네. 불맛 제대로네. 근데 위에 고기가 좀. 무봐라. 무봐라. 고기 무보자, 고기. 어쩌면 벗어볼까? 고기 딱 한입 딱 먹을 수 있게끔 딱 좋네. 리뷰 보니까 이거 말고. 우와, 이거 맛있다. 탕수육 튀김 같은데? 다른 맛이야. 어때? 엄청 맛있네.
당연히 11,000원이면 괜찮네. 고기도 먹고 튀김. 튀김이야 튀김. 나도 웬 튀김을 넣나 했는데 오징어하고 야채하고 얼큰하네. 국물 여기 인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술을 많이 먹구나. 접시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맞지? 밥접시나 있네. 야, 다 생각해놨네 여기는. 단체로 보니까 사람들이 센스 있네. 다 여기 도루마루 시켰군. 바로 센스 있네 여기. 난 느끼할 줄 알았지. 안 느끼하네. 튀긴 기름이 있을 것 같아. 고기 다 손질해서 하겠어요. 아, 네. 탕수육 나왔습니다. 고기가 다 손질해서 나온대. 야, 탕수육 그대로네. 야, 엄청 크네. 그대로. 야, 탕수육 다 나가다 다 이렇다. 한계가. 이게 중짜거든요, 중짜. 반만 따면 되겠다. 세 번 따면 되겠다. 바싹 구웠는 건가? 겉은 바삭하게 보이는데. 뭐라? 뭐 볼까? 고추가? 뭐보자. 야, 안에 속살 봐라. 이야, 어렸네. 고기 손질을 확실하게 했네. 이게 다 제거했네. 야, 진짜 피기 다 제거했는가 보네 진짜. 탕수육 괜찮아 보이는데. 찍어서 양념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네. 좀 적절한 단가다. 그렇다 바삭하네. 네. 차돌 종합인가? 오늘 차돌 이게 차돌이라고? 종합인밥. 처음 종합인밥 처음 본다. 드시고 필요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네. 차돌 비빔. 떡도 맛있냐? 맛있겠어요? 네. 이게 차돌 비빔. 이건 뭔데? 그냥 종합인밥. 종합인밥. 차이가 확실히 나네. 차돌 이게. 아, 고기 좀 들어갔네. 고기 많이 들어갔네. 계란아. 무바라. 비벼가지고 안 먹어볼게. 이게 엄청 맛있어 비네. 이걸 꽃배기 하면 좋네. 아, 아빠라 안에 이거 조금 가져가면 돼. 김하고 막 있네. 종합비빔밥도 대구에 또 유명하잖아. 종합비빔밥 대구밖에 없다 하대. 왜 종합비빔밥 왜 대구밖에 없어? 딴 데도 있으려나? 대구지. 야채 많네. 볶음밥 꽃배기야 이거? 꽃배기 존나 맛있어. 아, 와 이거 9,000원이다. 이거 9,000원. 아, 비비니까 색이 완전 다르네. 자, 색이 확실히 틀리네. 이게 오, 진하네. 좀 빨갛고 저거는 약간 좋네. 안 먹을게요. 엄청 진하게 보인다. 완전 다른 음식이다. 아, 그래? 응. 완전 다른 음식이네. 조합이가 무게가 완전 다른 음식. 무바라. 이게 중화비빔까지 엄청 진한. 처음에 내 중화비빔밥 먹는 그 엄청 진한 그 비빔밥은 아니네. 다르네 맛이. 좋네. 맞다 완전 처음 먹어본 맛인데. 중화비빔밥이 아닌데. 이거? 좋아. 이건 중화비빔밥 맛이 안 난다. 아예 안 나. 차돌이다 차돌. 차돌을 다 보니까 완전 다른 음식. 음식 잘하네. 음식 잘하는 것 보네. 잘하네. 먹어보겠습니다. 차돌 조합비빔밥. 너 맞지? 이게 깔끔하네. 깔끔하네. 이건 깔끔한 맛이야. 뭔가 좀 비빔밥에 고기 엮고 뭐 이런. 이게 진짜 깔끔한 맛이야. 이건 다 알던 중화비빔밥 맛이야. 이거는 그냥 중화비빔밥.
진하지 않는 종합비빔밥. 근데 안 진해도 좋다. 너무 과하게 진한 게 많더라 종합비빔밥이. 많다 싶고 이거. 그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한 종합비빔밥을 원하시면 요게 이거 안 진하다. 안 진하고 딱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다. 약간 여기 다 깔끔하네 그냥 먹는 게. 그냥 음식 잘하면 인성을 내는데. 그 사람이 많더라 여기. 가족들하고 왔더라. 아, 애들하고도. 확실히 비계 손질을 하겠네. 비계가 안 보여. 맛있네. 소스도 사과 향이 나는 소스. 사과가 없다. 원래 사과였는데도 있잖아. 사과 막 집어넣는데도 있대 많이. 와, 이거 공깃밥. 야. 이거 죄송한데 이거 좀 더 주시면. 그리고 사장님이 주기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바쁘신데 혼자 서빙을 보시는데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주인한테 한 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네. 야 주인한테 좋다. 역시 다르다. 일단 맛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또 서비스 직원의 또 서비스 친절함 이거는 완전 별점 5개인데 근데 많이 바쁘실 텐데 혼자 살라 가면. 야, 차분하게 잘하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아, 힘든데 이래 우회당 우회당.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밥 한 공기다 주문했습니다. 좋죠. 안에 여기 양념 많아가지고. 잠깐만 잘 내려봐. 어? 밥을 비벼 먹을 수밖에 없다. 원래 종합비빔밥 매운 거 막 진하고 걸걸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 아예 없더라. 깔끔하더라. 저 이거 처음 보고 먹는 종합비빔밥이었다. 확실히.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좀 달랐어. 콩나물이 많이 들어갔다. 콩나물이 없었어. 맞아. 완전 다른 음식이다. 맛있더라. 종합비빔밥. 나는 그 진한 거보다 이게 낫다. 난 거기 종합비빔밥에 그냥 뭐 고기랑 혼자가 먹나 이런 생각. 커피만 중간전. 그게 아니라 많이 달라. 확실히 다르다. 삼민유식도 다르다 맛이. 종합비빔밥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도 맛이 좀 달라. 다 틀려. 처음 먹은 맛이다. 다. 여기 세 개다. 오늘 처음 먹어봤어. 이거는 그치?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아. 하나도 안 느끼해. 하나도 안 느끼해. 한 개도 안 느끼하다. 걸리는 것도 한 개도 없고 목에 짬뽕 먹으면 벌컥 살거든. 한 개도 없다.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음식이 다 깔끔한 것 같아요. 아씨 완전 밥 한 톨도 없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 먹었네. 그냥 짬뽕 짬뽕 진짜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야 중요한 거 많네. 이런 거 뭐 살아 생화. 잘 먹었습니다. 이거 그래 있네요. 야 귀엽다. 안에도 이렇게 딱 이쁘게 잘 돼 있네요. 안에가 이렇게 딱 잘 돼 있습니다. 아, 정기요일은 첫째, 셋째 수요일이네요. 야, 일단 기린반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뭐, 메뉴가 이때까지 반전 먹은 거에서 새로운 맛이었어. 새로운 맛 기린반전. 종합비빔밥은 좀 자극적이지 않지만 깔끔하면서 정말 깔끔했습니다. 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전에 튀기고 이러니까 먹으니까 계속 계속 먹을 때마다 이게 그래서 계속 그 짬뽕 국물 묻는데 이게 당 국물이니까 자꾸 좀 어색하더라니까. 찌개국이야. 그래, 좀 고추 기름하고 이런 건 있어도 국물이 이제 정도가 끈끈하지가 않잖아. 약간 탕 같은 국물. 그래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고기 넣고 뭐 좀 이래 볶아 그냥 끓이는 그런 거. 이게 본점인가? 본점은 안 적혀 있네. 일단 잘 먹었습니다. 개인 식당이다. 본점을 넣고 그냥. 잘 먹었습니다.